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접어들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 술자리 약속 많으시죠?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2월에 가장 많았던 것처럼 연말에는 특히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대전에도 이뤄지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 현장을 김성국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가 주변 내거리,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30대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걸립니다. 음주 측정기로 확인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지금 수치가 0.036이 나왔어요.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이게.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 40대 운전자도 단속에 걸립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지만 과거 적발 사례가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10년 안에 혹시 위반하셨나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월에만 1,542건에 달해 전체의 1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도 12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대낮 단속에서도 여전히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모임과 회식 등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요즘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은 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가정이라든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벌금 등 그 행정처분이 강화돼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찰은 연말은 물론 새해 초까지 밤낮 구분 없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